시청자가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역술계의 고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소위 전설이 된 3명의 역술인들이 회자되곤 합니다. 독예 박재환 선생님, 자강 이석영 선생님, 그리고 부산 박도사라 불리셨던 재산 박재현 선생님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 현재 역술계에 미친 영향과 위상에 대해 알고 싶고, 세 분의 계파가 역학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지요. 또 스승님과 얽힌 일화나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 분에 대해서 대다수 아마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리학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분 이름을 거명하면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역술인들은 이 역학을 하는 분들 또 명리를 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 세 분의 함자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독예 박재원 선생님께서는 대전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고 또 명리요강이라는 책을 내셨고 재산 박재현이라는 분은 부산에서 참 정치인도 많이 만나고 옛날 뭐 포철 회장도 많이 만나고 정치인도 많이 만난 유명한 사례들이 많고 참 유명하셨던 역술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자강 이석영 선생님인데 이분은 그 사주첩경이란 책을 출간하여서 우리 후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부산 박도사라는 분, 그 재산 박재현이라는 분은 유명한 에피소드가 많은 분이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출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유명한 전설적 사례들이 많은 분이고 또 독예 박재원 선생님은 아주 은은한 학자로서 아주 깊이 있는 학자로서 정말 아주 양심적인 학자로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고 또 명리요강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후인들한테 참 볼 수 있게끔 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강 이석영 선생님, 이석영 선생님은 그 시대에도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지만 좋은 책을 저술하여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그 당대 우리나라 그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당대에는 그래도 이 세 분이 가장 지식을 갖추고 또 이 사회적으로 이 역학계, 역술계의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런 명리나 사주를 보는 분들이 역학을 하는 분들이 수준 질량이 많이 낮았어요. 오히려 지금 명리학을 하는 분들의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50년 전에 이런 좀 사주를 보고 이렇게 명리적으로 풀어내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수준 질량이 참으로 낮았어요. 그냥 조금 한문 공부하고 조금 명리 공부해서 골방에 앉아서 상담해 주는 분이 대다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나 독예 박재원 선생님이나 그 부산 재산 박재원 그 박도사라는 분은 그래도 이 명리에 대해서 큰 지식을 갖추고 정말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이렇게 책도 펴내면서 과히 존경받을 정도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후인들이 인정도 하고 또 그 당대에도 유명했고 그 세 분을 그래도 역학계 거목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분이 유명한 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학풍도 다르고, 근데 학풍도 다르고 그 기질도 다르고 이 어떤 능력도 다른데 제가 그걸 평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제가 평가하지 않느냐? 제가 냉철하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평가를 하면 그분 제자라든가 또는 그분에 관련된 분들이 이 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평가를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학풍도 알고 그분들의 능력도 짐작을 하지만 제가 함부로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부산 박도사라는 그 재산 박재현 선생님은 제가 친견을 한 적이 있으며 실제 만나서 좀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인데 여러분에게 한 경험을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산 박도사라는 분은 1994년도에 제가 만났어요. 1994년도에 만났는데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죽은 사람을 맞춰가지고 대단히 대스타가 됐었습니다. 정말 문 앞에 정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수백 명이 줄을 섰어요. 수십 명이 아니고. 그래서 경찰들이 나와서 질서를 잡아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어요. 왜냐면 입구에 수백 명이 진을 치니까 무슨 데모 하나 싶어가지고 경찰이 나와서 질서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 죽은 사람을 맞춘 이후에 얼마만큼 전화가 많이 왔냐면 하루에 3천 통씩 전화가 왔고 하루에 예 그리고 전화국에서 저에게 7대 전화를 줄 테니까 그냥 쓰라고 줄 테니까 제발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7대를 그냥 줄 테니까 왜냐면 고장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왜? 통화가 안 되니까 전화국으로 이제 고장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7대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대를 만약에 전화 받으려면 7명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화국에 가서 7대까지는 필요 없고 3대만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원을 3명을 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딱 내려놓으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고 먹었습니다. 왜? 올려놓으면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수화기를 다 내려놓고 식사를 하고 업무 때만 전화기를 올려놓고 받았어요. 1초를 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전화기 3대로 1초를 쉬지 않고 하루에 받았습니다. 3명의 직원이. 그렇게 참 많은 사람이 왔고 무려 3년 5년 예약이 밀렸습니다. 근데 5년 예약이 딱 되고 나서 제가 예약을 스톱시켰어요. 왜 스톱을 시켰느냐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약해놨다가 사연 다 해결된다면 와봤죠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예약이 꽉 찼는데 제가 스톱을 시키고 예약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3년 5년이 예약이 밀려갔어요. 이렇게 더는 안 받고 이렇게 밀려갔는데 그런 세월을 참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잘 안 갔지만 85년도에 개원을 하고 86년도부터 유명해졌습니다. 딱 1년 만에.
그래가지고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예, 만 38년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몇 개월은 기다려야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2년씩 기다려야만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86년도부터 지금 38년 동안 정말 바쁘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부터 9년 전 아시죠? 지금부터 9년 전에 우리 도원대학당을 설립해서 또 법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참 몸과 마음이 바빠지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서론적인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을 유명세를 지키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제가 1994년도가 가장 유명했고 가장 바쁠 때였어요. 근데 가장 바쁠 때였는데 그때가 94년도 가을쯤이었는데 그 유명한 박도사가 부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한 번은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유명했다고 했죠.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명리 공부를 해서 이걸 하면 40 넘으면 좀 빛을 보고 살 거라는 거예요. 40 넘으면 밥은 먹고 살겠대. 그래서 40 넘어야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1994년도에 많이 유명했고 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많이 좋았죠. 근데 40년 넘으려면 그때 당시 10년 지나야 되는 거야. 근데 40이 넘어야 밥을 먹고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좀 뜻밖의. 그래서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공부를 하면 40이 넘으면 이제 밥은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그러냐고 물었죠. 그리고 이제 기타 사적인 얘기를 몇 가지를 질문했는데 사실은 그 대답이 전부 빗나가는 대답이었어요. 근데 빗나가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실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실망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학문이 짧아서 이렇게 빗나간 게 아니었고 그분이 첫째는 운이 연세가 드시면서 운이 갔어요. 한마디로 발현하는 능력과 발현하는 운이 가버렸어요. 그 당대에. 그래서 초야에 묻혀 있을 때예요. 사실은 조용히 한마디로 전성기가 아니고 이제 떨어지는 낙엽과 같고 석양에 지는 해와 같았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과 지식은 대단히 높았지만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냉철하게 보는 눈이 흐려졌다. 운이 가고 나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그 한참 전성기 때는 정말 귀신처럼 잘 맞추기도 하고 잘 보셨답니다. 근데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기력도 많이 쇠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실력은 있지만은 그 인연법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졌어요. 그 인연법을. 그리고 사주 격국에도 조금 몇 가지 예, 판단이 흐려진 부분이 있었어요. 하여튼간 그런 몇 가지 예,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인연법으로 이분의 어떤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분의 어떤 실력이 모자라서
말씀이 빗나간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공부를 했냐고 묻길래 제가 이 명리학책을 몇 권 공부했습니다라고 했어요. 몇 권 책을 봤다고 하니까 무슨 책을 봤냐고 묻길래 제가 이제 실표를 했습니다. 무슨 책을 봤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책 같지도 않은 책을 봤구만 그래요. 책 같지도 않은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공부를 했으면 내가 사주를 불러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주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주가 이병철 씨 사주인 줄 몰랐어요. 경술생이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경술생이었는데 사주를 쭉쭉쭉쭉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의기충천하고 정말 운세도 좋고 기세도 당당하고 정말 영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사주를 그 여덟 글자를 불러주는데 그냥 불러주자마자 딱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자랑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주가 신왕제왕하고 식재가 발달했으므로 큰 부의 사주입니다. 제가 대부의 사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또 다른 사주를 하나를 또 불러요. 비슷한 사주를.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비슷하지만 비슷한 사주예요. 비슷하지만 이 시 하나 차이로 이분은 큰 학자 사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딱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대학 교수하다가 총장까지 지낸 분이고 한 분은 이병철 씨 사주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사주를 부르는데 정주영 씨 사주였어요. 그래서 역시 정주영 씨 사주를 보고 저는 그때까지 정주영 사주가 그건지도 몰랐어요. 정말. 근데 딱 제가 사주를 보는 순간 역시 이렇게 사주가 신왕제왕하고 이렇게 격국을 갖추었기 때문에 귀격이며 자력으로 큰 부를 누리는 사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어디서 공부를 좀 하긴 했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실력이 부족하고 아는 게 부족해서 선생님한테 한수 배우고자 왔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참 그 사주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풀어주시는데 그 물상적으로 설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물상론적으로 설명을 잘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주의 강약 오행보단도 이렇게 물상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 한 예를 들면 개수를 8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수를 아줌마 사주를 얘기하면서 요 개수가 여기 떠서 파리가 맨날 끈다. 그래서 이분은 요 개수 때문에 파리 날리면서 생선 장수를 하는 거다. 이런 설명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요 무토가 있고 이 갑목이 있으니까 바로 이 무토가 있고 갑목이 있으니 여기에는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산이다. 그러니 격이 높고 그릇이 큰 것이다. 이런 설명을 물상적으로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참 잠시였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제가 그 박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쭉 듣고 제가 좀 공부를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저는 사실 바빠서
공부할 처지가 못 됐어요, 사실은. 물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제자를 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울 생각 하지 말고 가서 네가 혼자 해라. 나는 제자를 둔 적도 없고 전부 내 제자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서기하다가 제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곁눈질로 조금 와서 몇 마디 묻고 제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곁눈질로 알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글 써놓은 거 가지고 가서 쭉 공부해가지고 자기 당신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실제 가르친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냥 곁눈질로 조금 보고 또 자기 당신께서 이렇게 사주 봐준 거 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제자라고 하고 또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다가 제자라고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많지 정식으로 당신께서 제자를 키운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네 혼자 공부하고 터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르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이자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박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박도사라는 분께서 제 사주 명식을 설명할 때는 많이 오류가 있었지만은 절대 그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분의 지식과 또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어떤 관점, 그 명철한 판단력, 그분 실력, 이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인정을 하느냐면 제 사주 봐준 건 비록 틀렸지만은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 만난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지금 사주 하나를 잘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나고 사주 하나를 좀 틀렸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오류입니다. 30년, 50년을 공부했어도 인연법이 안 맞거나 또는 판단력이 순간 흐려지면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 바탕의 지식과 학문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상담할 때는 인연법이 안 맞거나 착각을 일으키거나 어떤 시절 인연이 안 맞을 때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그 오류 하나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나 실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으로 바라본다는 건 그 상대의 부족한 잣대지 진짜 그분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산 박도사란 분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실은 당대 유명한 이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 그 이석영 선생님은 직접 뵙지를 못했고 제가 사주척병을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독의 박재환 선생님도 직견을 못했지만 명리요강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학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해의 박재원 선생님께서는 고소를 토대로 해서 명리요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70%가 고소에 나오는 내용이고 한 30%만 당신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70%가 고소 내용을 끌어다 쓰셨고 그리고 자강 그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첩경은 물론 고소를 끌어다 쓴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70%가 이분의 어떤 지식과 깨달음으로 책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이분의 지식과 능력으로 책 구성이 이루어졌고 30%는 이제 고소를 끌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70% 지식도 고소를 통해서 얻은 거지만 70%는 당신의 능력으로 책 구성을 했고 30%가 고소를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명리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역시 과거의 고소의 어떤 깊은 뜻이나 고소의 진리를 가지고 그 고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저의 지식, 남들이 모르는 지식, 저의 어떤 깨달음, 저의 물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지식이 진짜 제 것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고서나 기존의 책들을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 저는 그 책 고서에 매이지 않고 저의 깨달음으로써 자연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고 저의 지식을 물리로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자연의 이치를 이 명리학에 대조해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제 입장을 말하면 좀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자찬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고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제 스스로 이 대자연의 물리를 깨우치고 대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고 이 명리학의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치를 펼쳐나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즉 물상론이 됐든 이 사주 명리 논리가 됐든 이 주역의 논리가 됐든 이것이 기본 학술적으로는 누가 봐도 같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학술적으로는 근데 물리가 나서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때 진짜 이걸 내 학문이고 내 능력이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강호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물리가 난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저 또한 그 물리가 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고 물리가 난 상태로서 이 명리가 됐든 이 물상론이 됐든 대자연의 이치가 됐든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학문에 매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가 나고 깊이 있게 공부한 분들은 책의 오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명한 고서들이 많은데 이 고서들의 오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명리오강이든 사주첩경이든 궁통보감이든 뭐 등등의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자평이든 이런 책들을 다 봐도 100% 다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오류도 있고 어떤 그 모순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 물리가 안 난 분들은 그냥 보면 아 이게 다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리가 나서 바라보게 되면 오류를 알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책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책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귀한 책이고 대단히 좋은 책들입니다. 대단히 좋은 책들이지만 그렇다 해서 완벽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예치를 알고 바르게 공부해서 물리가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깨우치고 물리가 날 때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있지 물리가 나지 않으면 학습 보세요. 전자의 학습 따라가는 학습에 불과하다. 선인들의 학습에 불과하다. 진정 물리가 날 때 내 지식이 되고 내 학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남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소삼경을 줄줄 끼고 사소오경을 줄줄 끼고 역사를 줄줄 끼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만 평생 하다가 가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본 얘기 남의 얘기만 평생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법문을 해주는 게 지금 제 깨달음으로 제 법문을 해주는 것이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고서 얘기도 하지만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제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펼치는 게 능력이고 바로 물리고 바른 법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깨달음을 바르게 펼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옛날 공자님 얘기만 계속 해대면 공자님 답습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성경 얘기만 계속하면 성경 예수님 답습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 깨달음을 바르게 여러분한테 전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잘 살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지 답습 효과로만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치를 알고 앞으로 명리학을 하든 또 좋은 책을 보든 바르게 깨우치는 노력을 하란 뜻입니다.